목사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같은 족보 같지만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족보를 보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족보고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 두 족보가 다윗 이후부터는 마태는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누가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족보가 혹시 잘못 기록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무엇을 언약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왕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내용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중에 여고냐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고냐는 마태복음 족보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은 폐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로부터 왕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는 더 이상 왕위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 여고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여고냐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실제적인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실제적인 왕위 계승 라인인 요셉에게 양자가 되어야 이 왕통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요셉의 위가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 이후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누가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실제적인 왕위는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헨리가 나단의 자손이라는 말은 마리아가 법적인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법적인 왕위를 계승한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인 왕통인 마리아, 즉 여자의 후손과 실제적인 왕통인 요셉의 후손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두 족보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것은 신학자의 주장이잖아요.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헨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족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로 그리고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로 이해를 할 때 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척척 맞아 떨어지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왜 다른가에 대한 이유보다는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창세 전에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으며 이제 이 언약의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창세 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이 역사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는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림으로써 이름도 빛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인생은 시험의 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계속되잖아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가장 혹시 목사님은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공부한 것을 테스트한 시험도 있고 또 인생의 시험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시험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희 큰딸이 영어 시험에서 60점을 받았는데 저를 닮았나 봐요. 60점을 받았는데 최근에 그 같은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를 닮았어요. 역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목사님께서 경험한 시험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딸의 시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네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목사님도 자녀를 낳으시면 이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순서가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돌성산, 돌산성 이렇게 시험의 앞글자만 따와서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공부할 때는 이 순서 외우는 것이 급해서 그 의미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신대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돌성산, 돌산성 순서는 까먹지가 않겠네요. 공간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서 보다 보면 독자에 따라 차이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고 반면 누가는 본인도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였죠. 그래서 아무래도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동정, 연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순서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산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나옵니다. 천하 만국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심을 드러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에서의 시험이 마지막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제물로서 드려지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 제사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독자에 따라 복음서의 강조점이 다르고 또 각 복음서가 가지는 전체 흐름에 따라 의미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죠. 무엇보다 오늘 시험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서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시험 당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좋겠는데 시험이 닥쳐오면 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저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